2022년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많이 옵니다. 혹시나 빗소리가 들리나요? 가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꽃들 사진 찍으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꽃은 곰치꽃이고요. 요 꽃 곰치꽃 예쁘지 않나요? 이 꽃은 도라지꽃이고요. 곰치꽃입니다. 도라지꽃이고요. 도라지꽃이 피기 전에 몽오리도 예뻐요. 보라색 도라지꽃 예쁘죠?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보라색 꽃 피기 전에 요거는 목베기롱 꽃이랍니다. 야생꽃 찍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가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꽃들 사진 찍으면서 비가 많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PN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클레마티스 꽃도 그리고 난꽃도 이렇게 예쁘게나 피었답니다. 이 꽃은 나리꽃이고요. 이 꽃은 능소화 꽃이랍니다. 요 꽃은 백합이고요. 예쁘죠? 가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시골집이고요. 요거는 플룩스 꽃이고요. 야생화 꽃을 많이 많이 심어놨습니다. 요거는 언추리 꽃이고요. 요거는 다할리아 꽃이랍니다. 다할리아 색상도 여러 가지며 품종도 많이 있답니다. 요거는 노란색으로 피는 꽃이고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 플룩스 꽃도 그렇고 요거는 글라디올러스 꽃이랍니다. 노란 꽃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수국이고요.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비 오는 날에 요거는 루드베키아 꽃이고요.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접시꽃, 의승아 꽃도 많이 있답니다. 요거는 육화꽃이고요. 모종 많으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모종 해놓은 거 가져가셔도 된답니다. 무려나는 많이 많이 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3분 15초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꽃들 예쁜 꽃들 실컷실컷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세미입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